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의 장세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오 부부장도 영화 좋아했어요? 아 예. 요즘은 많이 못 보는데 옛날에는 네. 좋아했습니다. 아 옛날에 정말 참 영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영화가 정말 엄청 발전한 거죠, 그죠? 아 그렇죠. 예. 엄청 발전한 거죠. 자, 페드 와처로서 이제 정평이 있으시니까 오건영 부부장을 모시면은 벌써 꽤 됐네요. 1월 FOMC 끝난 게. 네. 예, 그래서 일주일. 그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일주일 전 날씨를 말씀드릴 것 같아서 네. 조금 이상하실 수 있는데 해석을 잘해야 되니까. 아, 네. 일단 되게 전체적으로는 무난하다라는 평가가 좀 강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조금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들 그런 걸 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거기에 파생을 해서 요즘 이제 금리 뛰는 얘기까지 해서 좀 이어가 볼까 좀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저도 저기 지난번 이제 말씀드릴 때도 되게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네, 내용이 좀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좀 그 어려우니까 네. 되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뭐 괜찮아요. 그래서, 판서가 있으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네, 괜찮습니다. 네, 실망하지 뭐, 마시고 네. 네, 칠판과 네. 마커만 있으면 네, 되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일단은 그 FOMC에서 좀 봐야 될 게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나와요. 네, 네 그 세 가지 정도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단기 경기 판단을 갖다가 하향 조정한 게 있어요. 그거 조금 네. 쓰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네. 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기 1월 달 FOMC에서 나온 얘기는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라고 했는데 무난하다는 것 속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단기적인 경기 판단을 갖다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엔드 뭐라고 하냐면은 아 그래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완화적인 걸 유지를 해줄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경기 판단 낮췄으니까 완화적인 거 유지하든지 확대하든지 해줘야지. 근데 이게 참 그렇죠. 그게 핵심인데요. 예.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예. 이 단기적인 경기 판단을 페드가 낮추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선물을 더 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배드 이즈 굿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네, 했습니다. 나쁜 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게 좋은 거다. 왜? 네. 선물을 더 줄 테니까. 네. 그런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지 아무런 선물 보따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파월 의장 이 FOMC 그 성명서 발표한 다음에 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 이제 시장이 계속 지켜봤나 봐요. 네. 선물 뭐 주지 하면서 계속 지켜봤는데 마지막에 아무런 선물 없이 딱 끝나니까 네. 시장이 으윽 하면서 이제 시장이 출렁였었던 네. 지난주 이제 그 FOMC 때 그때 당시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옛날하고 바뀐 거죠. 단기 경기 판단을 낮추게 되면 보통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갖다 보다 큰 선물 보따리를 던져주는데 네. 그런 선물 보따리에 대한 힌트조차 주지 않고 현재 있는 걸 유지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불친절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네. 사실 다른 분들은 별로 이렇게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조금 좀 신경이 쓰이는데 네. 뭐가 있었냐면은 성명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페드가 1개월짜리 레포라는 걸 운영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단기 자금 시장이 필요할 때 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개월짜리 레포를 갖다가 공급해주는 네. 이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9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네. 꽤 오랫동안 해왔던 프로그램인데 네. 얘를 갖다가 중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러니까요. 이제 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지금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이 넘쳐요.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이 넘쳐서 이걸 거의 쓰질 않아요. 유명무실한 그렇죠. 거니까 중단. 유명무실하니까 이거 사실 의미 없으니까 중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사실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뒤집어 보면 어떤 해석도 가능하냐면 얘는 시장의 의미에서는 일종의
백스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백스탑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버팀목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장치 지지대. 같은 걸 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벨트 필요하냐 안 하냐 하면은 안전벨트의 효용성 뭐 이거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네. 정말 위험한 순간에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밑에 쿠션 대놓은 거하고 안 되는 건 다른 겁니다. 예. 근데 얘를 갖다가 쓱 빼버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요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짓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잠깐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좀 가져온 게 있습니다. 네. 기사를 한번 잠깐 보면서 가시죠. 보여주세요. 기사. 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기사를 잠깐 보시면 네.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그 첫 번째 기사 한번 보시면 제가 밑줄 그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한편 연준은 별도 성명을 통해 1개월짜리 레포 운영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기적으로 1개월 레포 운영은 오는 2월 2일과 9일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연준은 부연했다. 오늘 네. 며칠이죠? 아, 8일이네요. 내일이면 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일단 얘기해서 레포는 이제 빼버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1월 22일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요. 제닌 옐런 미 재무장관 지명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근거 한번 보실게요. 옐런 지명자는 상원 금융위원회 서면 답변을 통해 의회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종료된 일부 프로그램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일부 프로그램이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밑에 네.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옐런 지명자는 연준은 현재 가동 중인 대출 프로그램과 사용 가능한 수단을 통해 경제 지원을 계속하겠지만 1차 경기 부양 패키지법에 따라 할당된 일부 긴급 대출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 이제 잠깐 칠판 보시죠. 예.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넘어오는 속도 때문에 천천히 좀 갈게요. 이게 이 백스탑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작년도 4월 달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연준은 원래 회사채를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채를 따로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재무부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3프로TV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CCF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어요. 맞아요. 7,500억 달러만큼 네. 회사채 사주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회사채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많이 사주진 않고 네. 사실 남겨뒀어요. 이것도 하나의 백스타처럼 남겨놓은 거죠. 근데 지난해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회사채 매입하는 이 프로그램 이거 없애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없애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면 이제 페드에서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중요한 순간에 백스탑이 나오고 네. 중요한 순간에 우리 페드가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없애면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끝났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이 됐죠. 바이든 행정부 밑에 옐런이 왔어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 밑에 문우 씨는 이게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바이든 행정부 밑에 옐런이 오면은 페드하고 좀 이게 조합이 잘 맞으니까 얘를 남겨주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이 했는데, 있었는데 똑같네. 이걸 갖다가 그대로 없애버린 거죠. 아까 잠깐 신문 기사를 보시면 회사채 매입을 없애겠다라고 옐런이 보고한 게 언제냐면 1월 22일이고요. 네. 그 다음에 레포를 갖다가 중단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게 1월 28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백스탑의 역할을 하는 것들 있죠. 이런 애들을 지금 하나하나 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관점에서 잠깐 생각해보죠. 제가 시장입니다. 시장에서는 단기 경기 판단을 낮췄어요. 우와, 더 주는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죠. 뭐지?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옆에 있는 걸 슥슥 가져가는 거죠. 내가 완화적으로 할 거야 하면서 막 하나하나 가져가는 거죠. 뭐지? 이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야, 이거 별로 필요 없잖아. 치우자. 네, 그렇죠. 이런 네. 거죠. 이거 그래도 있는 게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주고 있다는 게 B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세 번째 부분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아, 이게 사실은 저도 이게 그 아까 전에 성명서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기자회견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한 10개 정도 던졌거든요. 네. 이 중에 한 대여섯 개가 뭐에 관한 질문이었냐면 자산 가격 버블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아, 주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저금리 때문에 주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했고요. 네. 게임스톱 질문도 했어요. 제가 그 FOMC에서 개별 종목 갖고 질문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예. 대형주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많으니까 물어본 건 사실인데 예. 그러니까 게임스톱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모여있고 예.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사면 무조건 오를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니까 그런 이제 세력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가격 버블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요. 파월 의장이 이걸 답변할 때 굉장히 진땀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파월 의장이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수개월 동안 주가 오른 건 저금리 때문이 아니라 백신 때문이에요 라는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되게 코너에 몰려서 쩔쩔매는데 자기 책임 아니라는 얘기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전 이제 이거 보면서 조마조마했던 게 네.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냥 정부나 중앙은행 가만 놔두면 좋거든요. 그쪽에서 말 안 나오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 없이 이쪽에서 잘 해먹으면 되는데
그럼 굳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 그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도 회의할 때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이게 좀 이슈가 불거지면 골치 아파지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도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재무부하고 그다음에 FED에서 이 게임스톱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든지 주식시장에 쏠림을 좀 본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다음번 FOMC에서 이렇게 기자들한테 홍역을 치렀는데 다음번 FOMC에서 이 얘기 한번은 해주겠죠. 이 저금리하고 자산 가격에 대한 부담 이건 한번 상당 부분 좀 고민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부분입니다. 한 맨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아 이게 화두에 올라갔다 도마에 올라갔다 이제 이 부담을 첫 번째는 좀 갖고 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 판단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인 선물을 추가적으로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백스탑을 갖다가 해체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게 지난번 FOMC의 이제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패드 탓이 아니라고 한 거 수개월 동안 그게 이제 전제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 지난 네. 몇 개월 동안의 자산 가격은 금리 탓이 아니고 네. 백신이 나온다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우리 탓이 아니다. 수개월 네. 동안 올라간 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연준 의장으로서는 그냥 예정돼 있던 말인지 그냥 훅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계속 올랐다. 네. 그러면 아 그때 우리 의장님이 좀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죠? 아 이제 그 질문인즉슨 그 말씀이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드 의장이 그 자기들 때문에 오른 건지 백신 때문에 오른 건지 그걸 어떻게 아냐 이제 그런 질문하고 그렇죠. 좀 만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오히려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건 네. 어디까지나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봤을 때 이런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수개월 동안 주가가 오른 게 우리 탓이 아니라 이제 패드의 어떤 유동성 공급 때문이 아니라 그 백신 탓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에 이제 이렇게 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뭐냐면요. 패드는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풀어주는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 부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돈을 풀긴 풀되 시장의 기대보다는 못 미치게 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왔냐면 한번 역사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지난 3월달, 4월달에는요,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 작년 3, 4월이죠. 작년 3, 4월의 팬데믹 국면에는 시장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5월부터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5월에는 시장에서 뭘 기대했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기대해요. 마이너스 금리를 기대했는데 이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6월달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월달에는 YCC라고 해가지고요. 금리 컨트롤. 커브를, 그렇죠. 네. 금리 커브를 갖다 통제해주는 거, 이거 안 해줄래? 이 얘기를 했고요. 7월달에는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면 페드가 주식 매입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거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9월 달에는 어떤 얘기가 났냐면은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있었어요. 평균 물가 목표제 이게 엄청난 대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아주 참을 수 없게 애매모호한 형태의 평균 물가 목표제를 발표한 겁니다. 네.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있었던 FOMC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QE를 양적 완화를 갖다 늘려줄 거다. 국채 매입을 더 늘려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슥 하고 구렁이 담는 것 같아 지나가 버렸죠. 아, 5월 달부터는 별로 안 친하긴 하네. 그렇죠. 실제로 네. 여기서부터는 선물을 크게 준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로 넘어오는 거죠. 21년도 1월로 넘어와가지고 뭐 했냐면 백스탑을 해체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선물을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선물을 조금씩 줄이거나 네. 아니면은 시장의 기대보다는 덜 주거나 이러니까 페드도 아는 겁니다. 뭐냐면 우린 준 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준 선물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오른 거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1번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이건 이제 약간 뇌피셜이 강한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게 그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오른 건지 네. 아니면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의해서 주가가 오른 건지를 좀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주가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죠. 경기가 좋아집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실물 경기에서는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경기가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업들은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투자를 늘려서 생산을 늘리려고 그렇죠. 할 거예요. 더 많이 팔아먹으려고. 네. 자, 그럼 기업들은요, 투자를 늘릴 겁니다. 네.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기업의 투자는요, 기업은 돈 먹는 함합니다. 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럼 시중에 있는 돈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요. 네. 그럼 시중에 돈을 갖다 쭉 빨아들이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죠. 그렇죠.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그럼 돈의 수요가 쫙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뛰겠죠. 그래서요,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고 투자를 자극하면서 금리가 뛰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둘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주죠. 주가가 오르면 금리는 오른다라고 얘기하고요. 조금만 더 가보면은요. 만약에 근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되게 둔화가 되겠죠. 네. 투자해봤자 마진이 안 난다는 걸 알 테니까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가게 되겠죠. 네.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니까 주가도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적어드린 건 뭐냐면 금리하고 주가의 관계를 적어드렸는데 얘를 수학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쓰면 되죠. 주가하고 금리는 동행한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주가하고 금리는 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오르고 주가가 내리면 금리도 내리고 근데 거꾸로 같이 다녀요. 그렇죠. 어떤 때 거꾸로 가냐면 네. 자 경기가 박살이 납니다. 경기가 박살 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도 무너지고 금리도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페드가 나서 가지고 양적 완화라는 걸 QE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럼 돈을 엄청나게 뿌리죠. 금리를 더 눌러.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을 갖다 있는 대로 뿌려주죠. 그러면 주가는 확 뛰어 올라가고요. 네. 그 다음에 돈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 금리가 돈값인 네.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게 그래서 작년 둘이, 초반 같은 그렇죠. 때죠. 예, 그래서 네. 둘이 역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가하고 금리가 역의 관계를 보이는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잠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네. 차트 중에서 페이지에 3페이지를 한번 잠깐 봐주시죠. 네. 3페이지를 한번 잠깐 봐주시면은요, 제가 예.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근데 이걸 한번 조금만 더 분해를 해서 말씀드리면, 00년도부터 09년도까지 잠깐 보시면 제가 한번 선을 앞에 쭉 거놓은 게 있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그 금리 차트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S&P 500 차트입니다. 그래서 00년도 2월부터 0002년도 2월까지 보면은 주가와 금리와 같이 내려오는 게 보여요. 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08년도까지 주가와 금리와 같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죠? 경기하고 주가하고 같이 따라다녀요. 네. 그럼 맞네. 주가하고 경기하고 동행하네. 그런데 제가 선을 딱 그어놓은 것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는 내려오는 게 보여요. 네. 그게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페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한 겁니다. 시중에 유동성을 마구 뿌려주는 거죠. 유동성을 많이 뿌려줬을 때는 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내려가는 그림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16년도 10월 달까지 보시면은 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내려가는 차트가 나와요. 네. 거기에 이제 까만색으로 하나 또 표시해 놓은 게 있었죠. 근데 16년도 10월 달 이후에는요, 주가하고 금리가 또 같이 올라갑니다. 네. 한 2년 정도 같이 올라가죠. 이 왜 그랬냐면 16년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돼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강해지게 되죠. 감세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같이 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들어와서 또 패턴이 바뀌어요. 19년도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가 되죠. 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트럼프가 페드를 이렇게 후달군 거죠. 그래서 금리 내려, 금리 내려, 양적 완화 계속해 이렇게 이제 후달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돈을 많이 뿌리고 작년 코로나 국면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해버리니까 주가도 오르는데 금리가 내려가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저도 차트로 보여드리기 장기 차트 보여드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맨 끝에 보시면 차트 뒤에 차트가 조금 남아있죠. 이 선 하나 그어놓은 거 마지막 선 네. 하나 그어놓은 거 뒤에 차트가 조금 남아있죠. 거기에 보시면 주가가 조금 오르고요. 그리고 금리도 좀 같이 올라가는 그 뒤가 조금 남아있는 게 보이세요? 네. 예, 요걸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막 이렇게 선을 막 이렇게 그어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래서 20년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는 어떤 흐름이었는지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다음 페이지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야, 요걸 이게 작은 차트를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늘려놓은 거군요. 예, 20년도만 그 뒤에 있는 그 굉장히 짧은 파트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얘를 갖다가 만리장성에 있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스냅샷으로 가져온 겁니다. 네. 팍 찍었습니다. 보시면 20년도 2월부터 해서 금리가 같이 내려오다가요. 20년도 4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시죠. 그때 보시면은 금리는 옆으로 기고 있는데 주가는 위로 훅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20년도 8월 달 제가 선을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까만색 선 하나 가운데 그어놨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주가하고 금리하고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갑니다. 다시요. 주가하고 금리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요.
이건 뭐에 의해서 가는 거냐면 경기. 실물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죠. 제롬 파월 의장이 네. 그냥 당황해서 내기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네요. 예,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요. 네. 이번 최근에 주가가 오른 가장 큰 핵심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정책이라는 선물과 그 다음에 백신의 효과. 그 네. 기대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시장을 들어올린 거다. 예. 성장에 의해서 들어올린 거다라는 걸 갖다가 역설하면서 나는 거기에 책임이 별로 없는데 하면서 이제 네. 빠져나오는 이제 하도 쩔쩔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답까지 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제롬 파월 의장의 그 패드 탓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아, 뭐 예. 우리도 이제 뭐 금리 뭐 예를 들면 은행에서 뭐 신용대출 뭐 조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도 오른다 그러고 그리고 어쨌든 올해 한 해 이 연준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화두는 시중 금리를 어떻게 적절히 통제하면서 경기를 살리낼 것이냐. 왜냐 물가 걱정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 얘기 좀 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예. 1.8%가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제 기억에 1.2%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지금 1.8%거든요. 예. 꽤 금리가 많이 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준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시장 금리가 많이 뛰어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미국 국채 금리 사이드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도 최근에 보면은 작년에 0.6%에서 0.8%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국채 금리가 1.2%에 거의 붙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아니 완화적으로 한다면서 페드가 왜 금리가 뛰지? 이제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생각하는 게 페드가 좀 마찬가지로 예, 머리를 쓴다는 표현 좀 그렇고요. 시장하고의 소통에서 조금 다른 방식의 소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잠깐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페드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한 가지 일만 하다가 지금 한 너댓 가지 일을 하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네. 08년도까지 금융위기 이전까지 페드는요. 금융위기 이전까지 페드는 실제 하고 있는 서비스가 뭐냐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는 정도였습니다. 요것만 했었거든요. 그러면 페드가 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게 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준금리 인상 안 할게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네. 이때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게 라고 하면은 나 기준금리 인상 안 할게 이러면 끝이에요. 오케이. 시장이 이걸 이해하는 거죠.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금융위기 이후고 코로나 이전까지만 가볼게요. 네. 코로나 이전까지만 가보면 이때 뭘 하게 되냐면 기준금리를 갖다가 도입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뭘 가져오게 되냐면 양적 완화라는 걸 한 거죠. 돈 푸는 거. 그렇죠. 국채를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게 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and 양적 완화로 국채 매입을 줄이지 않을게라는 두 개가 같이 붙는 겁니다. 돈 푸는 양을 안 줄인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게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엔드 조건으로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네. 드디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바뀐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에 프로그램이 하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양적 완화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더 네. 들어온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있는 게 자 그러면 코로나라는 걸 보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네. 페드는 뭘 했냐면은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낮췄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죠. 무제한으로 국채를 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하게 되냐면은 여러 가지 대출 프로그램으로 백스탑을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하게 되냐면 이건 좀 치명적이긴 한데 실질 금리를 갖다가 낮춰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걸 다시 제가 좀 이따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번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거냐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기준금리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까지. 쿨! 테이퍼링.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줄이는 거죠. 국채 매입하는 걸 줄이는 거죠. 테이퍼링? 일단 한참 후에 하겠습니다. 쿨! 두 가지 얘기했죠.
끝. 여기까지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소통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얘를 쥐도새도 모르게 윽 하고 죽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뭘 보시면 되냐면 이제 실질 금리를 계속 낮추겠다라는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주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되게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요거 조금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죠. 이게 지난번 제가 한 달 전쯤에 나와서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되게 어렵고 재미없는 내용입니다만 네, 잠깐 볼게요. 그 명목금리하고 실질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라는 게 있는데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또 그때 못 들으셨던 분들 계시니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금리에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뭐냐면 중앙은행 화폐를 찍죠. 중앙은행 화폐를 찍어야 되는데 화폐를 찍으려면 담보물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화폐의 신용도가 높아야 되니까. 예. 그랬더니 뭘 담보로 찍을 건데 아 금이요. 아, 쿨. 금이면 일단 느낌이 딱 미소가 싹 지어지잖아요. 오 쿨. 근데 이제 금본위가 끝났어요. 네. 그럼 뭘 담보로 돈을 찍을래? 그랬더니 회사채요. 좀 그렇잖아요. 애플 회사채라고 해도 아유 화폐를 찍을 정도로 담보물이 튼실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뭐가 가장 튼실한 담보가 될까? 그러니까 국채요. 미국 국채. 어 쿨.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00년짜리 이탈리아 국채. 안 쿨. 아, 그렇죠. 이게 느낌이 잠깐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좀 이 느낌이 좀 이상하죠. 뭐 100년짜리 그리스 국채. 이런 느낌인가? 이게 찍기가 좀 애매해 보이는 겁니다. 네. 100년짜리 한국 국채.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영원히 이제 가겠지만 문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좀 불안하죠. 어떤 느낌을 받으면 되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일짜리 한국 국채. 아, 7일 만기. 7일 후에 망하냐? 아, 절대 그럴 리 없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통제하면서 자금을 찍는 거, 돈을 찍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초단기 금리를 타겟팅합니다. 초단기 채권을 사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네. 돈을 찍었다 풀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단기 금리를 갖다가 조절하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고요. 중앙은행은 시장금리, 그러니까 국채 있잖아요. 장기 국채를 사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초단기 금리인 7일짜리 국채 금리를 0.5%로 할게요라는 게 이게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면 0.5%로 할게요라는 거는 이거는 가상의 금리고 이건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 목표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목표를 어떻게 지키냐면은 0.5% 이렇게 딱 금리가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치면 0.5%보다 금리가 밑으로 훅 내려와요. 그렇죠. 돈이 넘치니까 돈값이 막 떨어지면서 그럼 아 너무 많이 돈이 풀려 있구나라고 한 다음에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시장에다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아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훅 팔면서 자금을 훅 빨아들입니다. 그럼 자금을 훅 빨아들이면 이 금리가 훅 하고 올라오겠죠. 아차 너무 많이 빨아들였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또 뱉어내죠 돈을. 그럼 돈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 레인지에서 그렇죠. 가져두는 거죠. 0.5. 그래서 이 기준금리 차트를 보면은 실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떨어요. 기준금리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걸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은행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중에서 돈을 뿌렸다 뺐다 하면서 실제로 조절을 하는 그런 게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은행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초단기 금리고 얘는 페드라든지 중앙은행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장금리는 뭐냐면 시장금리는 국채시장에서 아니면은 채권시장, 국채라는 말을 지우고요. 채권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채권시장은요. 중앙은행이 들어오지 않고요. 수익을 내려고 하는 플레이어들이 들어와가지고 채권을 사들이곤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장기 채권도 있고 단기 채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채도 있고 굉장히 하이힐드 정크본드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채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분하면 되냐면 시장금리라는 것도 존재하고 기준금리라는 것도 있고 시장금리도 있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금리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경기부양을 하는 방법을 네.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경기가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안 돌아요. 시중에 돈이 안 돌면 단기금리건 장기금리건 돈 구하기 힘드니까 단기금리, 장기금리 다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단기금리, 1개월짜리, 1년짜리, 3년짜리, 10년짜리라고 하고, 단기금리건 장기금리건 다 이렇게 하늘에 떠 있어요. 금리가 너무 높아요. 자금 구하기 힘드니까.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거죠. 단기로라도.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높거든요. 그럼 중앙은행이 이때 경기부양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금리 인하를 합니다. 금리 인하라면 이 단기금리를 잡아서 쫙 잡아내리겠죠. 그럼 이게 딱 잡아내리게 되면은, 단기금리는 낮고 장기금리는 여전히 높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은, 은행은요, 단기로 자금을 빌려가지고요, 장기로 대출을 해줍니다.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죠. 그러면 요럴 때는요, 단기로 빌려서 장기를 해줘봤자 마진이 안 남아요. 근데 얘를 잡아서 확 잡아내렸죠. 그럼 단기로 조달할 때 낮은 금리로 조달해서 장기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마진이 남네요. 마진이 남죠. 그러니까 이게 쫙 내려오는 순간,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하는 순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은행 마진 남는다 이 느낌이 딱 오시면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은행들이 대출을 팡팡 뿌려내겠죠. 마진이 남으니까.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라면 시중에 돈이 풀려나갑니다. 돈이 풀려나가면 장기금리가 따라서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제 보통 네. 경기부양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중앙은행은 단기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장기금리 전체를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보통 합니다. 근데 이게 금융위기 때로 한번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딱 이렇게 금리가 높았어요. 자,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제로까지 내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마진이 나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들이 대출이 안 나요. 대출 안 해줘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야?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은행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왜? 네. 금융위기로 다 무너졌으니까. 다 혼수 상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골키퍼가 튀어나와야죠, 이럴 때는. 그래서 중앙은행이 직접 튀어나가서 얘를 삽니다. 얘를 사가지고 쫙 잡아내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중금리 전체를 낮춰버려가지고 경기부양이 나섰던 게 네. 양적완화입니다. 장기채를 직접 사들이면서 여기다 돈을 갖다가 무수히 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장기채를 사들이는, 장기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한다는 건요. 양적완화를 한다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시장 금리를 중앙은행이, 여기서 이제 페드겠죠. 페드가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장 금리를 중앙은행이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가능해? 작년 3월에 보여줬거든요. 시중에 돈이 안 들어와서 죽을 것 같은데 페드가 나서 가지고 무제한으로 돈을 뿌리니까, 와, 이 돈의 힘으로 시장이 돌아서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페드는 그걸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할 뿐이야. 못 한다가 아니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네. 걸 한번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결국에 페드는요. 얘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옛날하고 달리 시장 금리도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금리 중에 장기 국채 금리를 갖다 컨트롤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아마 지금 제 생각에 댓글에서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어렵다고. 전혀 안 그런데요. 이해가 쏙쏙 된다는데. 오늘 이 안이 덥네요. 자, 이제 조금만 더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저도 보시면 시장 금리를 갖다 페드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시장 금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네. 금리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끌어내린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금리는요, 명목금리라는 애를 만나요. 시장금리가 그냥 명목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 명목금리가, 자, 정기금리 3%입니다. 그럼 우와, 겁나 높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3%죠. 그렇죠. 근데 명목금리 3%죠. 그래서 우와, 너무 높아. 그런데 물가가 10%씩 올라요. 그러면 아무도 이걸 하면 안 되죠. 왜?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인플레를 빼면 안 되고요. 기대 인플레를 빼줘야 됩니다. 기대 인플레가 10%다라고 하면은 실질 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 7%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죠. 정기예금 금리 3%라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정기예금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부동산 하시고 주식 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를 낮게 유지한다. 실질 금리를 낮게 유지한다라는 게 네.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자,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잠깐 보시면, 요거 한번 밑에 지울게요. 이렇게 보시죠. 보통 시장에서는요, 이 물가가 오를 것 같은 기대가 커지잖아요. 그럼 보통 금리가 뛰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보통 금리가 같이 뜁니다. 그럼 잠깐 보시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가 같이 뛰죠? 그럼 얘가 플러스 1로 올라갔는데 얘도 플러스 1로 같이 올라가게 되면 1 빼기 1은 0이죠. 실질금리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실질금리가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에 움직이게 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가 뛸 거라는 기대감이 커져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커지는데 네. 그럼 보통 금리, 얘가 딱 뛰는 순간에 금리가 눈을 번쩍 들면서 딱 따라 올라가려고 하겠죠. 근데 페드가 나서가지고 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는 오르지를 못하죠. 얘가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뜁니다. 네. 그럼 이 둘을 뺀 실질 금리는 당연히 얘가 올라가는데 얘가 올라가는데 얘를 못 올라가게 만드니까 실질 금리가 당연히 낮아지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실질 금리가 마구마구 낮아지도록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되게 지루하게나마 이걸 갖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중앙은행이 페드가 시장금리 즉 명목금리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네. 뭘 통제할 수 있냐면은 실질금리를 낮춰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때 명목금리가 따라오르려는 걸 막으면서 실질금리가 내려가도록 용인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실질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요 경기 부양 효과가 커지면서 자산 가격도 엄청나게 뛰게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페드가 코로나 이후에 쓸 수 있는 방법을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기준금리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양적 완화가 있었죠. 세 번째는 백스탑이라고 적었고요. 네 번째는 이 실질금리 하향 조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과 달리 명목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더라도 명목금리를 딱 뚜껑을 덮어가지고 넌 올라오지마 한 다음에 눌러버린 거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상대 선수가 뛰어다니는데 명목금리라는 애가 매칭이 돼서 맨투맨으로 따라다녀야 되는데 얘가 못 움직이게 막아버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실질금리가 막 실질금리가 막 내려가면서 자산 가격이 막 난리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페드가 어떤 방식을 또 쓸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냐면 페드는 시장의 기대보다 돈은 풀긴 풀되 시장의 기대보단 덜 푼다라는 말씀 드렸죠.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죠. 우리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다라고 할 때 이게 영어로 이제 어코모데이티브라는 건데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할 때 완화적이란 이 단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군가를 안다라는 단어를 한번 씁니다. 누군가를 안다. 인간의 언어라는 거는 세상을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데 옐런을 안다.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옐런 재무장관 저기 옛날에 페드 의장하셨던 분 아니야? 나 옐런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러겠죠. 아, 저는 그분 옛날에 국가경제위원회 계실 때부터 논문 다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더 잘 아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소장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아, 3일 전에 누나하고 술 한잔 했는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딱 이러는 겁니다. 안다라는 게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 그럼 제가 네. 뭐라고 여쭤볼 거냐면 개인적으로도 아시네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단어도 사람마다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깊이라는 게 사실 이제 언어가 세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완화적이라는 단어도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완화적인 거하고 상대편이 봤을 때 완화적인 거 다른 거죠. 그렇죠. 군대에서도 보면은 이제 떠날 때 손님이 나 너한테 정말 잘해줬다는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분은 저한테 진짜 잘해줬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대부분 그래서, 그래요. 대부분. 네, 보통 그렇죠. 대부분.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완화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하는 완화적인 게 있겠죠. 그다음에 페드가 생각하는 완화적인 게 있겠죠. 시장이 생각하는 완화적인 건 뭐냐면 실질금리가요. 계속 내려가는 걸 바랄 겁니다. 다시 실질금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질금리가 내려가는 걸 바랄 네. 겁니다. 그럼 페드가 원하는 완화적인 게 뭔지를 한번 잠깐 보시면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건데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기사 한번 보시죠. 이 페이지에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기사를 한번 잠깐 보세요. 밑에 있는 기사를 한번 잠깐 보시면 클라리다 부의장이 있습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약세, 주가의 급등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미 국채 10년 금리가 1% 위로 오른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실질 조달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잠깐만 이제 다시 화면으로 돌아올게요. 자, 칠판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목금리 오르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클라리다 부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명목금리 올라도 상관없어요. 왜?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니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페드의 지금 실질 금리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 국채 금리가 한 1.2%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한 2.2% 정도 됩니다.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죠. 네. 거의 사상 최저 레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많이 났으니까 괜찮아. 명목금리 올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똑같은 거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1%가 아니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밑으로 지하 한 20층까지 내려가길 바라는 거죠. 계속 낮아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거고요. 네. 페드는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니까요. 현재.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되게 많이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죠. 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만족한다는 이 두 가지가 달라지게 되면은 시장하고 페드의 온도차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잠깐 보시면 다시 한번 쓸게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를 차감하면 실질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장은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뛰더라도 실질 금리를 계속 낮아지길 바라고요. 실질 금리가 계속 낮아지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뛰더라도 명목금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네. 이걸 시장은 바라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페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뛸 때 옛날에는 잡아줬다가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뛰어도 명목금리를 같이 상승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질금리가 현재 마이너스 1에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자, 오 부부장님. 네. 지금 근데 유튜브가 무슨 문제가 좀 생겼나 봐요. 아, 예.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그런지 이쪽용으로 유튜브가 터졌다고 그러는데. 아, 예. 일단 좀. 예, 잠깐 스톱할까요? 중단해 주시고요. 아, 예, 예. 일단 좀 쉬시고요. 광고를 좀 듣고 갈까요? 유튜브는 이제 안 나가서 광고들이 나가서. 아, 그래요?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여러분 나갔다가 한번 다시 들어와 보시고요. 지금 다시 들어오면 된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이고, 이게 뭐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듣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유튜브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는데요. 아. 네. 자, 지금 됩니까? 예, 다시 된다니까. 다시 그러면 강의를 좀 이어가면서 마무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아, 예. 네. 그러면 예. 완화적부터 다시 할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예. 그게 낫겠죠. 네. 예,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서 예. 완화적부터 다시 설명을 네, 하도록 그러시죠. 하고요. 예. 예. 그냥 아예 그럼 쉰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갈까요? 어느 게 나으시겠어요? 마무리하는 마무리 하시고 예, 간단히 예, 마무리 예. 하시고 좀 쉬었다 예. 하죠. 예.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아 근데 그 시장 실질 이런 건 다 한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완화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은 시각이 네.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은 실질 금리가 계속 낮아지길 바라는 거고요.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계속 낮아지길 바라는 거고요. 페드는 아까 클라리다 의장의 그 글을 읽어드린 것처럼 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니까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상황도 충분해라고 얘기하는 거고 시장은 더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것일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시장이 바라는 로직으로 간다면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를 빼면 이제 실질 금리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바라는 방향대로 간다라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재정 부양책을 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면 시장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더라도 얘가 올라가는 걸 딱 잡고 있어주면은 실질 금리가 내려가 줘요. 그렇죠. 이래서 오케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페드가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명목하고 기대하고 실질이 있으면 페드가 원하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명목 금리가 그만큼 따라 올라가면서 실질 금리의 상승을 갖다가 막아버리는 거죠. 이 둘의 기대감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옛날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뛰면은 명목 금리의 상승을 막아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대로 명목 금리 상승하는 걸 놔두고 있어요. 페드가 조절할 수 있는데 놔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가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 잠깐만 보시죠. 5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미국 10년 금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나와요. 빨간색 그래프가 기대 인플레이션이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그 미국 10년 금리입니다. 그냥 네. 명목 금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작년 제가 박스를 쳐 놨습니다. 작년도 4월 달, 20년도 에이프릴이라고 나오죠. 작년도 4월 달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보시면은 자, 그 전까지만 해도 10년 금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움직였죠? 그렇죠. 근데 4월 달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뛰어 올라가죠.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뛰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명목금리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걔네가 딱 빡 때려가지고 옆으로 기게 만들어놨죠. 예, 네. 옆으로 기는 걸 딱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한 9월에서 10월 사이 박스가 끝나는 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만큼 명목금리가 10년 금리가 뛰어 올라가는 것을 같이 보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방금 전에 보셨던 거, 방금 전에 보셨던 차트가 위에 둥 떠 있는 두 개입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 예. 그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미국 10년 금리입니다. 밑에 있는 까만색 선 있어요. 밑에 있는 제가 이제 저게 무슨 색인지 잘 안 보이는데 까만색 선으로 하나 넣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질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년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금리인데 네. 마이너스권에 내려와 있는 거죠. 네. 마이너스권에 내려와 있는데 보시면은 계속해서 19년도 5월 달부터 처음부터 계속 내려오다가 제가 화살표를 해놨죠. 그러다가 지난 8, 9월부터는 어떻게 되죠? 실질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고 마이너스 1에서 네. 옆으로 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 금리가 추가로 낮아지지 않도록 막아버리잖아요. 이 얘기는 명목금리가 뛰는 걸 용인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설명해드렸는데 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리 한 번만 잠깐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 정리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정책을 쓰죠. 재정정책을 쓰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뛸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대 인플레 경기가 좋아질 거란 기대감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딱 뛰어 올라갈 텐데 옛날 같으면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를 빼면 우리는 실질 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같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딱 뛰어 올라갈 때 명목금리를 확 잡아주잖아요. 그럼 실질 금리 확 주저앉으면서 주가가 확 날아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효과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만큼 재정 정책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만큼 만약에 명목금리를 같이 들어 올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 나오는 효과는 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작년도 상반기에 재정정책 나온다고 할 때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는 것보다 지금은요, 실질금리의 추가적인 하락, 시장이 기대하는 그걸 안 주니까 이 재정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네. 시장의 반응이 다소 약한 걸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건영 부부장과, 아, 이거 뭐 오늘도 저기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그 유튜브가 좀 원활치 못했는데 이게 뭐 저희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유튜브의 어떤 시스템 문제인 거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잠깐만 좀 시켰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요. 오건영 부부장께 제가 한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마감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 위해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썹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방미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 전탕.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하, 우리 오건영 부부장은 교수님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도 이렇게 참 강의력 하나만큼은 정말 예, 대한민국 최고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건영 부부장의 어떤 이런 강의의 문해력을 높이시라면 미스터 마켓 같은 책도 좀 읽어보시고 부의 대이동도 읽어보시고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 뭐 이런 책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프로 주식대학도 같이 좀 열강 같이 좀 쉐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정정책 이슈를 잠깐 얘기하다가 네. 마무리를 했는데
최근에도 우리 대한민국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 예. 추가 경기 부양 뭐 이 추경이니 뭐 이런 것들 계속 되다 보니까 적자 국채 발행 얘기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거 금리 상승 시키는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 국채 발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예. 국가가 나서서 시중에서 자금을 빨아들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자금을 빨아들이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모자라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금리 상승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이제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미국 국채 금리도 뛰었고 그다음에 한국 국채 금리도 많이 뛰었다 이제 이런 네. 말씀 드렸어요. 이제 그 요인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고 이제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어떤 말씀이 중요한 거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준금리라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19년도에 비해서도 20년도의 수출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제조업 쪽에서는 굉장히 좀 경기가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현재 기준금리가 0.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내수가 충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게 1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산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배관시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산가격 상승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가격이 올라갈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리가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지금은 금리가 낮더라도 한 번씩 툭툭 튀어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럼 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투자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가 낮더라도 나중에 금리 뛰어 올라가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시면 중국에서도 일부러 이제 막 금리 뛰어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투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튀게 한다라고 하는 이유도 중국에서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저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은 안심하고 그 투자 자산 쪽으로 자금을 밀어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실물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 네. 수출 경기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 가격 사이드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요.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많이 희석돼 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적어도 현재 상황에선. 그러면 기준금리가 0.5에서 더 낮아지질 않습니다. 그럼 시장금리가 곧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긴 쉽지 않거든요. 그럼 사실 밑이 막혔으니까 위가 열리게 되잖아요. 근데 위가 열릴 때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미국 금리가 지금 되게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미국 금리가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더 높은 금리를 얻기 위해서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서 미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금리도 이걸 따라가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거, 두 번째는 미국 금리의 상승, 글로벌 금리의 상승 자체가 우리나라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제 적자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능성이잖아요. 물론 얼마가 될지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는 분명히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국채를 발행을 할 텐데 네. 재정적자가 훨씬 크니까 예. 미국은 뭘로 버티는데 아까 적어드렸잖아요. 페드에서 장기 국채를 마구 사들이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양적 완화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이제 간단한 이유로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 이걸 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채금리가 최근에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이슈까지 겹치면서 좀 뛰고 있다. 이제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뭐 적자 국채 발행량이 얼마나 느는지는 이제 그 국채 네. 국채를 담당하는 기재부에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어쨌든 추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어쨌든 금융시장에 주식시장 아까 이제 국면 보여주셨지만 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금리를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금리가 자발적으로 올라가고 또 적자국채 같은 것들이 나오면 주식시장에 좀 부담을 줄 거는 명확하나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명목금리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빠르게 뛰어 올라가게 됐었을 때는 네.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었던 이슈거든요.
어쩌면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의 레벨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 레벨을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가게 됐었을 때는 예. 금리의 레벨도 중요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도 속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저희가 조금 이제 금리 사이드에서의 변동성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오늘은 이제 1부 강의가 워낙 좀 길어가지고 아, 네. 네. 2부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죠. 뭐 네. 하고 우리가 추석 잘 세시고 네. 또 다른 이슈가 있을 때 모셔서 오근영 교수님의 강의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열 강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